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찬입니다. 이 동영상은 종골골절로 치료받으시는 분들의 치료 전, 그리고 치료 후 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작하는 동영상입니다. 전반부하고 중반부에는 종골골절의 일반적인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후반부에 이 종골골절이 크게 나눠지면 한네 종류의 치료 방향이 좀 틀립니다. 네 종류로. 그래서 후반부에는 뭐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그 분류를 해서 네 종류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각 동영상 네 편의 전반부는 설명이 다 같겠지만 후반부는 환자분은 1번 들으셔야 돼요. 환자분은 4번 들으셔야 돼요. 라고 이제 설명을 들은 분들이 해당 동영상을 보셔야, 아, 나는 이거 이렇게 치료하면 되는구나, 나는 저렇게 치료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편적으로 종골골절이라는 것은 이제 오른발인데요. 발 모형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바깥쪽, 앞쪽, 안쪽, 뒤쪽입니다. 종골골절이라는 건이 뒤꿈치뼈를 말합니다. 이 뒤꿈치뼈. 보시면 이렇게. 바깥쪽에서 보시면 뼈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게 뼈가 자기 멋대로 생겼어요. 우리 몸에서 특이하게 생긴 뼈 중에 하나인데 수술도 좀 난해합니다. 예. 대개 종골골절은 높은 데에서 추락사, 낙상 을 하면서 뒤꿈치를 탁 착지하시는 분들한테 잘 생겨요. 대개는 이제 어떤 분들은 한 2m, 3m 높이에서 뛰어나래도 뒤꿈치 뼈가 멀쩡하신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얘기를 나눠보면 나는 1m도 안 돼서 안 되는 높이에서 뛰어내렸는데 이렇게 뒤꿈치 뼈가 부러졌다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골다공증이 심하신 분은 잘 부러지시고요. 그리고 튼튼해도 세멘트 바닥으로 뛰어내시는 분들이 좀 부러지시고요. 또 맨발로 뛰어내리시는 분들이 뒤꿈치부터 쿵 하시는 분들이 부러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낙하산 아니면 군대에서 그 중장비 있지 않습니까? 트럭, 높은 트럭, 탱크 뭐 그런 데서 뛰어내리시는 분들, 그리고 사다리 타고 집에서 지붕 그 수리하시다가 자가 수리하시다가 떨어지시는 분들, 옛날에 이제 감나무에서 올라가서 감 따고 잘못해서 떨어지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잘 떨어지고요. 젊은 친구들은 이제 친구들이랑 놀다가 뭐 잡기놀이 하다가 또 떼내리다가 다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꿈치 뼈가 다치면은 대부분은 뒤꿈치 뼈는 보시면 이제 바깥쪽에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바깥쪽 뼈요. 이 뒤꿈치 뼈는 모든 뼈가 그렇듯이 카스테라 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폰지 뼈가 아니라 카스테라. 쾅 짜부러들면 얘가 확 짜부러듭니다. 이렇게 높이가 확 짜부러들어. 얘가 딱 받쳐져서 우리 그 걸을 수 있게 하는 건데 얘가 짜부러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키가 줄어들겠죠. 짜부러든 만큼. 근데 아까 카스테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스폰지가 아니라. 얘가 짜부러뜨리면 내가 스스로 수술해서 펴지 않으면 절대 펴지지가 않아요. 근데 얘가 이게 옆에서 봤을 때 얘가 짜부러뜨면 뒤에서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뒤에서 보면 얘가 퍼져요. 그죠? 그리고 되게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는 성향을 가져요. 그래서 옆에서 보면 높이가 짜부러지고, 뒤에서 보면 얘가 퍼지고, 그리고 살짝 구부러지고, 이렇게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잘 맞추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키가 작아지고, 그리고 옆에 짝짝이 다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옆에서 퍼진다고 그랬지. 이렇게 퍼지면, 이 안쪽으로도 혈관과 심연과 힘줄이 지나가고, 요 바깥쪽으로도 심연과 혈관과 힘줄이 지나가요. 되게 신경하고 힘줄이 지나가는데 얘네들이 자꾸 자극이 돼서 발바닥 안쪽과 발바닥 쪽 그리고 발 바깥쪽 여기가 자꾸 이제 아픕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발은 이렇게 쭉 보시면, 여기가 이제 발목 관절이에요. 발목 관절은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게 발목 관절입니다. 여기는 거꾸라 관절이라고 그래요. 거꾸라 관절. 보시면, 이렇게. 여기 쭉 보시면, 이뼈가, 쭉 보시면, 이뼈가, 발목 관절 아래에 있는 이뼈가 거골이라는 뼈인데요. 거골 아래에 있는 관절이다 해가지고, 이 관절을 거골이 관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 기능은 뭐냐면요. 아까 내 발목 관절은 구부렸다 뺐다 하는 거라고 그랬죠? 거골이 관절은 발목을 이렇게 하는 관절이에요. 이렇게. 안으로 구부렸다, 바깥으로 구부렸다. 그래서 얘가 부러지면 그게 잘안 돼요. 이게 안으로 접혔다, 바깥으로 굴렸다.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스포츠를 할 때라든가 등산을 할 때, 아니면 자갈바속을 할 때는 이렇게만 해서는 걸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는 잘. 왜냐하면 비평지기를 가다 보면 발목이 이렇게 해서 균형을 잡을 수 있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뒤꿈치뼈가 수술하시는 분, 골절이 있으신 분들은 이 거골이 관절에, 그죠? 이 거골이 관절의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불과 한 10년, 15년 전까지만 해도 어떤 분들은 이거 수술하나 안 하나 결과가 똑같다. 그런 분들도 많았어요. 요즘은 이제 기술도 발달을 하고 수술 수기도 많이 좋아져서 맞출 수 있으면, 해부학적으로 정복을 할수 있으면, 다치기 전에 유사하게 키도 높이고 이 퍼진 것도 팍 퍼진 것도 좁혀주고 안으로 짜부러진 것도 펴주고 하면 결과가 수술 안한 것보다 좋다는 결과가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하고요. 다만 수술이라는 것을 할때 얻는 게 잃는 것보다 커야 됩니다. 수술은 얻는 것만 있을 수는 없어요. 절개를 하고, 마취도 하고, 금속도 고정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잃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결과가 잃는 것보다 얻는 게더 커야 수술을 권유를 하고, 환자도 수술을 받아서, 그 결과에 만족을 하는 건데요. 유난히 이 전골은, 수술을 잘해야 됩니다. 수술하기도 좀 어렵고, 그래서 이제 경험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한테 중골골절 있는 분들 수술을 받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수술 어렵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맞추기가 힘들어요. 생긴 것도 이상하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맞추기도 좀 힘들고, 그리고 맞추는 과정도 좀 다른 뼈 맞추는 거랑은 좀 틀립니다. 어쨌든 이 뼈가 골절이 되면 문제점이 디딜 때 아픈 거, 그리고 여기 거골이 관절에 나중에 관절염이 생겨서 이런 운동, 등산길, 비탈길, 아이들 등산길, 비평진길 걸으는데 어렵다는 거, 그런 거 알고 계시고요. 그러면 이제 수술하면 다100% 좋아지냐? 관절 내 골절은 다치기 전으로 100%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절대로. 말만 잘해도 90%, 95%. 그런데 이 종골골절이 유난히 그 만족도가 조금 더 떨어져요. 그러면 우리 온몸에 체중을 걸을 때 받는 제일 마지막 축 우리 축의 제일 마지막 지점이거든요. 이 발가락 여기 빼고요. 여기 빼고 쿵 하면서 뛰는 제일 마지막 관절인데, 그래서 유난히 여기는 암만 잘 맞춰도 환자분들이 첫발 디딜 때나, 그리고 또 오래 걷다 보면 욱신욱신하니 쑤신다라는 증상을 호소를 하십니다. 예, 요 부분이 유난히 그래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환자의 만족을 위해서 수술을 하되, 수술을 조금 경험이 있는 사람한테 해부학적으로 잘 맞출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선생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고요. 전골은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네 종류로 치료 방향이 달라진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이제 살짝 금만 갔어요. 살짝 금만 가면 수술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되게 드뭅니다. 그리고 이 종골이 어떻게 부러졌냐에, 골절이 됐냐에 따라서 두 개나 세 조각으로 나는 경우가 있고요. 네 조각으로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개로 났는데 단순하게. 그리고 이렇게 죄송합니다. 뿌러 골절이 됐는데 거의 안 어긋난 경우, 수술 안 해도 되는 경우와 그 외에는 대부분의 수술하는 경우가 나은데 수술을 해도 그래도 조금 단순한 거. 그리고 약간 복잡한데 뭐 골다공증도 있고 뭐 그런 경우, 고정이 튼튼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네 번째로는 너무 바스러져서 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너무 바스러져서 나중에 골관절 유합술을 추가로 해야 되는 경우 이렇게 네 개로 분류를 해서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어쨌든 이 종골은 보존적 치료를 하든 수술적 치료를 하든 수술을 하면 통기부스를 하든 단기부스를 하든 보조기를 하든 합니다. 저는 이제 통기부스도 좀 제가 고안한 통기부스 방법이 있고 보조기도 제가 이제 제작을 한 보조기가 있는데요. 어쨌든 어떤 방법을 택하든지 간에 보통 8주, 길게는 이제 3개월 얘기하거든요. 이 뒤꿈치를 살짝 뒤꿈치를 닫고 걷는 거, 닫고 걷는 거. 이거는 한 8주 정도 걸립니다. 앞꿈치로 살살 앞꿈치로만 디디는 거는 보조기나 반기부스를 어떻게 동기부스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수술하고 나서도 바로 할 수가 있는데 뒤꿈치를 어쨌든 살짝 닫고 걷는 건한두달 정도 지내야 돼요. 그런데 뒤꿈치를 완전히 정상처럼 탁탁탁탁 걸으려면 한 3개월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통기부스를 하면 이거를 이제 못하게 하는 거죠. 이렇게 못하게 아예 딱 해놔 뒤꿈치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통기부스는 보통 짧게는 한 달, 길게는 두 달, 8주. 보통 한 달에서 8주 사이니까 6주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움직이면 되고 반기부스는 낮에는 풀고 하고 돌아다닐 때 하고 밤에는 풀고 그럴 수가 있는 거고요. 보조기도 돌아다닐 때 하고 밤에는 풀고 대신 돌아다닐 때는 딛고 걸을 수 있는 보조기예요. 이제 특별하게 제작한 보조기라 보조기를 타면 막 딛고 걸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하는데 다 장단점이 있어요. 아까 설명을 드릴 때이 거구라 관절은 요거는 부러지면 잘 이게 잘안 된다고 그랬죠. 치료를 잘 받아도 어느 정도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수술만큼 중요한 게 수술 후 치료예요. 이 관절은 한 4주, 6주 이상 이거를 관절을 안 쓰고 고정을 시켜버리면, 이 관절이 굳어버려요. 적극적으로 막 운동 안 하면. 그래서 사실은 수술하고 한 1주 정도에서 2주 정도 지나서 붓기도 어느 정도 빠지고 하면 사실은 발목 운동, 이 운동, 이 운동 이렇게 저는 이제 발목을 안으로 꺾으세요, 바깥쪽으로 꺾으세요 해서 아프랑 말랑 할 정도로 이렇게 운동을 하라고 하는데 통기부스를 하면 그거를 할 수가 없어요. 아 그러면 그거 말고 반기부스를 하지 왜? 근데 통기부스를 할 수밖에 없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면 본인 스스로가 이 발을 안 딛고 또는 뒤꿈치를 안 딛고 살살 걸을 수 있는 100% 자신 있는 분들은 통기부스를 안 해도 되는데 이게 나도 모르게 굳어 딛는 분들이 계세요. 균형 잡기가 좀 어려운 분, 몸집이 크신 분, 그리고 이제 막 돌아다니시는 어린이들 그런 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뒤꿈치를 꽝 딛는다고 해요. 딛으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스폰지라서 짜부러들었다 펴지는 또 약간 아니에요. 한번 맞춰놨는데 한번 짜부러지면 부러진 건또 똑같아요. 그래서 다시 어긋납니다. 그래서 어쨌든 최소한 한 달에서 두 달, 보통 6주는 뒤꿈치를 디디면 안 되는데 실수로 한번 딱 디뎌버리면 이제 말짱 도루묵인 거예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뒤꿈치를 다지 말라고 통기부스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통기부스 하는 기간에 이 운동이 안 되죠. 안으로 바깥으로 안으로 바깥으로 운동이 안 돼요. 그래서 통기부스를 하면 발목 관절 운동을 나중에 통기부스 푸는 다음에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예, 거구라 관절 안으로 바깥으로. 그래서 통기부스의 장점과 단점은 그랬고요. 반기부스는 이제 낮에는 하고 다니고 목발 짚고 돌아다니고 그러시다가 저녁에는 풀으시고 그러다가 운동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단 반기부스는 나는
내가 보통 한달반두 달까지는 이 뒤꿈치를 안 닫고 깨금발 짚고 또는 목발 짚고 또는 무릎 자전거를 사용을 해서 디딜 자신이 있다. 그 모든 뒷감당은 내가 책임지겠다. 그러신 분들은 반기부스만 하셔도 돼요. 예. 그러고 나서 풀릴 때는 발목 돌리는 운동, 그리고 안으로 바깥으로 하는 운동에서 거구라 관절, 이 거구라 관절, 이 관절 운동 범위를 회복시키는 운동을 하시면 결과가 좀 좋아요. 또 그럼 나는 보조기 돈 들여서 하는 거죠. 보조기는 맞춰야 되니까. 보조기는 그럼 무슨 장단점이 있냐? 두 개의 장단점이 하나가 더 있어요. 장점에. 왜냐면 낮에는 풀어놓고 안 돌아다닐 때는 운동도 하고 거구라 관절 운동도 하고 그리고 풀고 샤워도 하고 밤에는 풀고 자고 하는데 그 특수 제작된 보조기를 하시면 육지가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붓기만 빠지면 이렇게 띠고 걸으실 수가 있어요. 그냥 물론 뛰어다닐 수는 없어도 그냥 딛고 그냥 목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걸으실 수가 있어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이런 장단점을 설명을 드리는 건 본인의 환경에 여건에 맞게 나는 통기부스가 나은지 반기부스가 나은지 아니면 보조기 좀 비용이 좀 들더라도 보조기가 나은지 그런 이제 선택하시라고 이런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그냥 일반 보행을 못해요. 그냥 처음에는 목발이나 휠체어나 무릎 자전거를 사용하시는데,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동영상이 있어요. 목발 동영상, 무릎 자전거 동영상, 보행 동영상이라고 있는데, 거기 보시면 이제 목발로 하는 방법, 그리고 무릅 자전거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불편하셔도 저도 한 달에서 두달그 사이는 그 목발이나 무릎 자전거를 이용하시면 좀 편하게 생활하실 수가 있고요. 종골골절이 좀 오래 걸려요. 그리고 뒤꿈치로 아까도 보행을 언제쯤 할수 있느냐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보통은 두달 정도면 살짝 딛는 정도는 가능하다고 했고 석달 정도면 이렇게 일반 보행 가능하다고 했어요. 근데 다만 사람마다 뼈가 얼마나 튼튼한지, 약한지, 이제 골다공증이 얼마나 심한지, 없는지, 그리고 골절이 얼마나 심하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좀 그래도 단순하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고정이 얼마나 튼튼하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고정을 할 수가 없었는지 그런 거에 따라서 시기는 조금씩 틀려요. 그러니까 그거는 엑스레이를 쭉 찍어보면서 정확한 시기는 보통 한 수술하고 한 달에서 한달반 정도 지나면 아, 뒤꿈치를 이제 디뎌도 되는구나, 살살. 아니면, 아, 이제 뒤꿈치를 쿵쿵쿵 디뎌도 되는구나, 그게 나옵니다. 그거는 그때 결정이 정확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그러면은 언제쯤 이 금속을 뺍니까? 자꾸 금속이 자극이 돼요. 저는 이제 이 고정을 할때 대부분은 금속판을 쓰거나 아니면 금속 나사모서 쓰거나 아니면 금속핀을 써요. 저는 금속판을 거의 안 쓰는데 그냥 금속 나사모하고 핀만 쓰는데 잠시만요. 나사모하고 핀만 쓰는데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아직 그 금속판을 더 선호를 하십니다.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어쨌든 이런 금속은 보통 이제 짧게는 3개월, 보통은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나면 제거하실 수가 있어요. 정상적으로 뼈가 이제 유합이 된다고 하면. 그럼 그때는 뭐 이틀 입원하시면 됩니다. 저녁에 입원하셔서 다음날 수술하시고, 그 다음날 퇴원하시면 되고, 퇴원하실 때는 그냥 자기 신발 신고 그냥 걸어서 퇴원하시면 됩니다. 운전도 다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조깅은 사실은 금속을 빼면, 뼈가 다 붙으면 조깅을 하실 수가 있어요. 뼈가 다 붙으면. 근데 이제 금속이 안에서 걸리면 금속을 빼고 하는 게 낫고요. 금속이 안에서 안 걸리면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한 4, 5개월 지나면 조깅을 하실 수가 있어요. 뼈가 자극이, 금속 고정물이 자극이 안 된다 그러면 할 수가 있고, 금속 고정물이 자극이 되면 금속 고정물을 빼고 하시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금속 고정물은 보통 짧게는 4, 5, 6개월이면 뺄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빼고 나서 이제 조깅 같은 거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는데, 이제 후유증인데요, 후유증. 후유증은 이제 피부 절개를 어떻게 했냐에 대해서 피부 절개 부위에 상처가 조금 오래 가요. 흉터도 있고, 그리고 절개 부위에는
그 주위에 신경이 지나가는데, 신경을 잘 보존을 하다고 하더라도 유착이라는 게 생겨요. 유착이라는 게 뭐냐면, 피부가 힘줄이나 이런 데 이렇게 유착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게 원래 피부는 이렇게 잘 이렇게 밀려야 되잖아요. 저는 여기 이제 힘줄에 피부가 유착이 됐어요. 예전에 이제 그 여기에 흉터가 있죠. 이렇게. 예, 여기에 이제 피부가 힘줄이 유착이 된 건데, 이렇게 유착이 돼 버리면 관절 운동이 제한이 되고요. 그리고 주위에 신경이 만약에 유착이 되면 절인 증상이 남아요. 그래서 절개를 하면 보통 선생님들은 이렇게 절개를 하고, 저는 그냥 이렇게 이만큼 절개를 하는데, 그 주위로 신경이 지나가거든요. 그러면 절개 주위로 신경이 유착이 되면 여기가 좀 남의 살처럼 둔해요. 이렇게 둔한 감이 남아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이게 잘안 된다고 그랬죠? 안으로 바깥으로가 잘안 됩니다. 그래서 평지길은 상관이 없는데, 비평지길 그런 데 다니는 거나 등산할 때이 관절 운동, 회복 운동을 열심히 해주신 분 아니고 아니면 조금 불편하실 수가 있고, 또 수술 후에 이런 관절 운동을 꾸준히 하시거나 회부학적 정복, 즉 수술이 잘된분 아니면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남아요. 이거는 본인이 다친 것 자체가 좀안 좋은 부위를 다쳐서 그런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뼈가 이렇게 해서 붓거나 이러면은 이제 이 주위로 이제 그걸 부종요업이라고 하는데요. 이 주위로 조금의 이제 통증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생길 수, 통증 같은 것들이 조금 더 많이 남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관절내 골절이라고 했죠. 여기 관절, 거골화 관절이라고 그랬어요. 거골화 관절, 관절내 골절은 부득이하게, 또 여기는 체중을 다 받는 부위고요. 부득이하게 외상 후 관절염이라는 게 짧은 기간이든 긴 기간이 걸리든 언젠가는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거골화 관절염이 생기면 좀 디디면 조금 욱신욱신한 이런 불편한 거 있습니다. 요게 이제 종골 골절이 있을 때 보편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설명드리는 이제 합병증, 후유증 그런 겁니다. 예. 전반적인 걸 다시 설명드리면, 이 설명을 들으신 분은 요 뼈, 그죠? 요 뼈, 종골 골절을, 요 뼈가 골절돼서 치료를 받으시는 분이고, 수술을 안 하는 경우가 있고, 수술을 그나마 조금 튼튼한 뼈, 그래도 정복이 잘 되는 뼈, 그리고 뼈가 많이 약하거나 심하게 부러진 뼈, 그리고 심하게도 부러졌는데 너무너무 심하게 부러져서 형체도 알아볼 수 없게 골절이 된 경우, 이렇게 네 가지 경우로 이제 앞으로 치료 방향을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보편적인 설명을 먼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 관절 운동 범위의 제한이 어느 정도는 남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등산이라든가 스포츠 활동에 조금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는 거, 요거 이제 설명드렸고, 반기부스, 통기부스, 그리고 보조기의 장단점 설명드렸고, 언제 체중 부하를 하는지, 언제 조깅을 할수 있는지, 그리고 합병증이 뭐뭐가 있는지 그런 것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보편적으로 종골골절이 있으신 분들께 드리는 설명인데요. 좀 길죠? 종골골절은 치료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수술도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선생님들께도 설명을 드린 게, 외과 의사는 수술을 열심히 하는 의사가 아닙니다. 외과 의사는 수술을 잘해야 되죠. 유난히 이 뼈는, 종골뼈는 수술을 잘해야 됩니다. 예, 그래야 환자한테 어쩔 수 없이 생기는 후유증이 있는데, 그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 뼈는 수술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치료 방향을 의사 선생님들과 이제 상담을 하실 때, 담당 선생님과 상담하실 때, 요거를 치료를 잘할 수 있는, 잘될수 있는 방향의 최선의 방향을 이제 선택을 하시고, 조언을 듣고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 다음 설명부터는 이제 환자분은 이 동영상 들으세요, 1번 동영상 들으세요, 2번 동영상 들으세요, 3번 동영상 들으세요, 4번 동영상 들으세요 라고 설명을 드리면, 그 동영상 보라고 하시는 분들만
각각의 영상을 보셔야 됩니다. 다 틀릴 거거든요. 이 다음 설명부터는. 예, 그러면 이 다음에는 이어서 1, 2, 3, 4 동영상 각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앞서서 종골골절의 보편적인 설명을 이제 긴 시간에서 들으셨고요. 이 동영상을 보시라고 설명 들으신 분들은 3번 동영상입니다. 종골 치료 과정 3번 동영상. 이 동영상을 보라고 설명을 보시라고 설명 들으신 분들은 조금 심하게 골절이 입으신 분이에요. 골다공증이 심하시거나 아니면 뼈가 여러 조각 좀 심하게 부러지신 분. 그래도 그나마 열심히 잘 해서 어느 정도 이제 관절을 맞출 가능성이 있는 분들. 그래서 수술을 하신 분들. 수술할 수 있는 분들. 불행 중 다행으로 수술의 의미가 있을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께 이제 보시라고 설명드리는 동영상입니다. 처음에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되게 속상해 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수술에서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수술을 아마 환자분이 선택을 하셔서 이제 보시는 걸 겁니다. 예.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골다공증이 너무 심하거나, 뼈가 너무 여러 조각 나서 강하게 고정을 하거나 완벽하게 맞추기 좀 어려우신 분들이에요. 예. 이분들은 좀 치료 기간이 좀 길어요. 그래서 보통은 붓기가 부종이 짧게는 뭐 일주일, 보통 2주일, 이 정도 심한 분들은 뭐 3주까지 가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수술은 붓기가 어느 정도 가라앉아야 수술을 할 수가 있어요. 붓기가 가라앉지 않는 상태에서 수술을 잘못하면 피부에 염증이라든가 피부 괴사가 나중에 더큰 문제가 돼요. 그래서 수술이 조금 지연이 됩니다. 그거는 의사가 미루는 게 아니라 환자의 붓기 자체가 수술 날짜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는 오해를 가지시면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피부가 주름이 잡히죠. 그래서 발목에도 사실은 여기 이제 주름 잡히는 부위가 있어요. 살짝 잡았을 때 이게 잡혀지거나 주름이 잡혀지거나 아니면 피부가 잡혀지거나 아니면 주름이 생기거나 해야지 수술을 할수 있는 건데, 이렇게 다치신 분들은 지금 시청을 하시는 환자분처럼 다치신 분들은 이게 조금 오래 가요. 그래서 좀 치료 기간이 길어집니다. 어쨌든 그래서 일주일이 됐든 2주일이 됐든 뭐 3주 전이 됐든 피부가 이제 붓기가 빠지면 수술을 들어가는데, 이번 동영상 보시라고 하신 분보다는 고정력이 조금 약해요. 정복도 조금 쉽지 않고 수술 시간도 조금 더 오래 걸리곤 합니다. 근데 어쨌든 잘 해야죠. 잘해서 수술을 했어요. 맞춰놨어요. 근데 수술의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앞서서 톰키부스를 오래 하면 관절 운동하기가 힘들다고 그랬죠. 나중에 회복이. 근데 환자분들은 톰키부스 기간을 조금 가지셔야 돼요. 물론 나는 톰키부스 안 하고 보조기랑 발목 보조기나 반기부스를 하겠다 하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대신 이제 딛는 거는 안 돼요. 이번 동영상 보시라고 하는 분들은 앞꿈치로 살짝 디뎌도 되거든요. 물론 보조기 끼면은 바로 디뎌도 되시는데,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톰키부스와 반기부스를 했을 때는 앞꿈치 살살 디뎌도 되는데, 톰키부스하고 반기부스 할 때도 가급적이면 발을 디디면 안 돼요. 가급적이면 무릎 자전거나 아니면 양쪽 목발 해가지고 이제 비체중부와 체중을 안 딛고 걸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지나면, 수술하고 나서는 반기부스를 하고 있는 상태죠. 거기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지나면 이제 그걸 통기부스를 할 거냐 아니면 반기부스를 유지를 할 거냐 아니면 보조기를 할 거냐라고 선택을 하라고 그래요. 장단점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거기서 환자분이 아난 통기부스 하겠다, 아난 반기부스 하겠다, 난 보조기를 하겠다에 따라서 지금 환자분의 이제 걸음걸이가 좀 달라지는데, 어쨌든 수술하고 나서 한 달은 가급적이면 디디시면 안 돼요. 네.
고쪽이라 했을 때는 그래도 살살 디디도 되는데, 반깁스나 통깁스 했을 때는 가급적이 디디시면 안 됩니다. 원리가 조금 틀리거든요. 그리고 나서 통깁스나 반깁스도 조금 오래 하실 수가 있어요. 4주가 아니라 보통 6주 정도 하실 수가 있어요. 보조기는 그냥 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번 동영상 보시는 분보다는 한 2주 정도 더 늦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그래도 한두달 정도 지나면, 수술하고 나서 두달 정도 지나면 비슷비슷하거든요. 두달 정도까지만 이제 잘 하시면 되는데, 두달 정도 지나면 그래도 뒤꿈치 살살 딛고 걸으실 수가 있고, 석달 정도 지나면은 그냥 일반 뒤꿈치 디디면서 이렇게 걸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치료 과정에서 1번이나 2번 동영상 시청하시라고 하시는 분들보다 2주 정도가 좀더 늦어지긴 하지만, 결국 뒤꿈치 살살 딛고 또는 뒤꿈치 쿵쿵 딛는 그 시기는 비슷해요. 처음에만 좀 힘드신 거예요. 그리고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통기부스를 할 때는 통기부스 풀고 나서, 또는 반기부스 할 때는 저녁이나 반기부스 안할 때, 그리고 보조기 할 때도 보조기 안할때 했고, 발목 운동, 거구라 관절 운동, 발가락 운동, 돌리기 운동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강도는 안 되는 것보다 조금만 더, 아프기 시작한 것보다 조금만 더, 안 되는 것보다 조금만 더, 아프기 시작한 것보다 조금만 더, 안 되는 것보다 조금만 더, 아프기 시작한 것보다 조금만 더, 이런 강도로 아침 10번, 오후 10번, 저녁 10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수술한 기간으로 3개월이 지났어요. 그러면 3개월 전으로 한번 CT를 찍어봐서 뼈가 어느 정도 붓거나 아니면은 더 무너지거나 그런 게 없는 게 확인이 되면, 금속 제거하는 거는 말씀을 앞에서 설명드렸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3개월 있다가 만져지는 거 있으면 뽑으면 되고, 5, 6개월 있다가 나머지 거 뽑으면 되고, 금속 제거하려고 입원할 때는 한 이틀 입원하시면 되고요. 저녁에 입원해서 그 다음날 수술하고 그 다음날 퇴원하시면 되고, 그럼 이제 치료 과정을 겪는 게 이제 3번 동영상 시청하시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치료가 잘 되고, 수술이 잘 되고 치료가 잘 되면, 그래도 일상적인 생활하시거나 가벼운 운동 하시는 데에는 괜찮은데, 수술도 중요하지만 수술의 관리, 3개월까지 수술의 관리가 매우 매우 중요해요. 거구라 관절, 발목 관절, 발가락 관절에 본인 스스로 열심히 운동을 하는 그런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건 꼭 명심하시고 운동하시면 되겠고, 1번, 2번 동영상 시청하시라고 하신 분들보다는 한 2주 정도 초창기 때 치료 과정이 늦어지는데, 나중에는 좀 비슷해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